그다음 두 번째는 미용 쪽인 것 같습니다. 미용이요? 네, 미용 쪽 섹터들이 최근에 더 많이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죠. 그러니까 뭐 이게 주변에 뭐 성형외과들이나 이런 데를 가보면 사람들이 대부분 다 외국인들이 시술 받으러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케이스들도 많고, 그다음에 우리나라 미용기기 회사들이 경쟁력이 좀 있다 보니까 가격 경쟁면도 그렇고 뭐 그러다 보니까 수출 많이들 하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뭐 큼지막한 뭐 예를 들어서 흔히들 이제는 많이 아시지만 뭐 클래시스라든지 제이시스 메디칼이나 뭐 원택 이런 대부분 회사들이 대부분 7, 80%가 수출이에요. 네, 그래서 그런 수출들이 잘 되다 보니까 그런 데이터들이 또뭐 다들 뭐 보실 수 있게 열려 있고 그런 쪽으로 좀 관심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. 네, 실적도 좀잘 나오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쪽이 뭐두 번째 관심사인 것 같고요. 또뭐 보톡스도 될 수도 있겠죠. 최근에 뭐 얘기들이 나오는 걸 보면 뭐 브라질이나 중동이나 뭐 동남아시아 쪽 이런 나라들에서 또 수요가 굉장히 많이 보톡스 나타나고 수요가 많이. 있어요. 네, 그래서 뭐 그런 수출 데이터들도 뭐다 확인하실 수 있고 하기 때문에 뭐 그런 쪽도 저는 좋게는 생각하고 있습니다. 알겠습니다. 뭐 이제 크게 반도체 그리고 미용기기 그 2차 전지 쪽에서 뭔가 기회를 좀 보면 되겠고, 이제 대신 우리가 기존에 잘 알고 있던 종목들도 종목들이지만 향후 이쪽 업종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실적이 기대되는 뭔가 세부적인 영역들에 대해서 조금 더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렇게 하고, 피비님, 그리고 또 보니까 어제 이제 뭐 FOMC 회의도 있고 했었는데, 금리가 이제 사실상 뭐 연내 그리고 내년까지도 좀 고금리가 더 장기화되고, 뭐또 연내 뭐 추가로 한번더 인상할 수 있다고 하는 얘기도 나오면서, 뭐 어제 보니까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약간 소폭 빠졌더라고요. 그럼 그런 걸볼때 약간 우리나라 증시도 약간 조금 더 지금 뭔가 유동성이, 우리가 그래도 금리가 내리면서 빨리 좀 다시 회복이 할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란 거잖아요. 그러니까 좀 약간 조정이나 그리고 이런 것들이 좀더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, PB님은 좀 어떻게 보세요, 그런 거에 대해서는?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저도 있을 것 같고요. 그다음에 뭐 이게 일단 유가가 조금 떨어지는 모습들이 보여야 시장에서 어느 정도 좀뭐 안심을 할것 같고, 첫 번째는. 그다음에 두 번째는 예전 저희가 작년도 시장 안 좋을 때 보면 이제 뭐 경기가 너무 좋다 이런 뉴스들이 나오면 오히려 시장이 빠지고, 경기가 안 좋고 실업률이 올라간다 뭐 이런 뭐 비농업 고용 지수가 뭐 예상보다 하회한다 이러면은 시장이 좋게 반응을 했었거든요. 그러니까 그런 안 좋은 뉴스들이 오히려 시장에 좋게 반응을 하는 시기가 지금도 오는 것 같고요. 아, 좋은 뉴스들이 안 좋게 시장에 반영되는 그런 시장인 것 같아서 지금은 사실 기업의 어떤 실적이라든지 펀더멘탈이 아닌 매크로가 시장을 움직이는 장세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는 조금 뭔가 매매를 하시기는 굉장히 좀 어렵다고 봅니다. 그래서 뭐 매크로가 시장을 움직이는 지금 상황에서는 너무 매매를 하시게 되면 고점에 사서 저점에 팔고 고점에 사서 저점에 파는 사태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. 그렇죠. 네. 뭐 하룻밤 자고 일어났는데 매크로 환경이 뭐 갑자기 뭐 그냥 뭐 어떤 뉴스로 인해서 확 바뀌면서 시장이 급등을 할 수도 있고 급락을 할 수도 있거든요. 그러한 시점을 다 우리가 맞출 수 없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지금은 너무 잦은 매매나 그런 대응들을 너무 빨리빨리 하시기보다는 가지고 계신 종목들에 대해서 조금 더 연구해서 그러한 시점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맞습니다. 자, 여러분, 당분간 저희가 그러니까 이때까지 좀 뭔가 묻어두면 좋고, 그리고 좀 약간 중장기적인 성과를 생각할 때 괜찮을 만한 섹터를 말씀드렸잖아요. 좀 빠질 때마다, 시장의 변동성이 있을 때마다 그런 종목들 모아가지고 뭐 잦은 매매는 피하는 게 좋겠다라고 이제 말씀 주신 것 같습니다. 저 오늘 저희가 뭐 개별 종목들에 대한 얘기도 굉장히 많이 했고, 그리고 또 이제 뭐 저번보다는 굉장히 좀 구체적으로 얘기들을 한것 같아요. 근데 이제 이 종목들에 대한 얘기가 꼭 사라고 하는 투자 추천은 아니고, 이제 개별적으로 한번
파악해 보시고 정말 실적 전망도 괜찮고 본인이 뭔가 자기 자금을 들여서 투자해도 괜찮다고 생각이 드시면은 투자하시는 거고 아니면은 안 하셔야 됩니다. 추천하는 거 아닙니다, 여러분. 네, 투자해놓고 저희한테 책임을 물으시면 책임을 질 수가 없어요. 네, 여러분 그런 점을 알아주시면 좋겠고요. 저희 뭐 이 정도 하면은 오늘 네. 네, 방송 많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. 여러분 오늘 방송은 이제 여기서 이만 마치도록 하고요. 저희는 또 2주 뒤에 11시에 이진성 신한투자증권 PB님과 이 험난한 장세를 지금 올드머니들은 또 어떻게 헤쳐나가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. 또 이재강 PB님과는 한 달 뒤에 네. 네. 영인 리치가 되고 싶은 Z세대를 위한 예, 투자 그 상황에 맞는 포트폴리오를 들고 또다시 찾아뵙도록 네. 하겠습니다. 저희 마지막 인사가 마바거든요. 마바, 네. 마켓 시그널 바이. 네. 예. 예, 여러분 그러면 마바 하면서 끝내겠습니다. 안녕. 마바. 마바. 예.